저희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찬양이가 한번 앉을게요. 하이 안 들어가요. 하이 안 들어요? 그럼 저거 한번 따. 어때요 여러분? 찬양 귀엽죠? 잠깐만. 너무 작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 보고 싶어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성장해서 다음 활동 때는 더 멋진 그런 지가 될 테니까 꼭 기다려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또 멤버들도 보고 싶고 팬분들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네요 진짜. 예, 여러분들도 휴가 꼭 너무 재밌었어요. 꼭 재밌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곰돌이 귀엽죠? 짠. 와우. 곰돌이. 아 진짜 누구랑 한번 포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오빠들도 좋은 추석 보내요. 예. 좋은 추석 보내세요. 찬영이 무릎은 안 시려요? 좀 따뜻하게 입어요. 저처럼 따뜻하게 입어야죠.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언제든 곁에 있으니까 나가야죠. 이렇게 우리 울산팀이 항상 옆에서 팬분들 사랑하는 테니까 저희도 네. 저희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만날지 몰라요. 갑자기 맞아요. 또 어떤 컨텐츠로 만나되고 네. 그렇죠. 지금 나오면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토타임 한번 가줄게요. 아,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공유적으로? 좋아요. 좋아요가 10만이 되면은 포토타임 한번 가줄게요. 10만이요? 네. 그렇게 많이요? 그렇죠. 그건 이제 6만 7천인데. 빨리 봐요. 눌러주세요. 10만이 되면은 저 포토타임 한번 가줄게요. 네. 여기 있는 곰돌이 중에 하나랑 같이 네. 포토타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손가락 열리죠.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밥 드셨죠? 저녁 시간이라서. 아 맞아요. 지금 몇 시죠? 지금 밥 꼭 먹어야 돼요. 지금 6시 반이네요 거의. 아 그래요? 밥 꼭 챙겨 먹어요. 맞아요. 저희 팬분들 계속 밥 안 드세요. 빨리. 팬분들 너무 밥 안 드세요. 그러니까 꼭 이제는 환절이니까 몸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잘생겨 드셔야 돼요. 챙겨 먹어요. 10만 그러면 8만 5천으로 갑시다. 네, 그럼 8만 5천이 되면 저희가 한번 포토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저녁 추천. 저녁 추천이요? 뭐 먹고 싶으세요? 잘 모르니까 추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전 피자요. 피자? 전 피자를 좋아해요. 저 국밥. 저도 국밥. 국밥 맛있어요. 국밥 먹고 싶어요. 나중에 국밥 먹어야겠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희요? 저희 많이 먹었어요 오늘. 네. 여러 가지. 둘다 제일 명절 음식은 명절 음식 뭐 좋아해요? 저는 송편이랑요. 추석에는 송편이랑 네. 전 좋아해요. 동그랑땡. 아 동그랑땡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갈비찜. 갈비찜이요? 네 갈비찜이랑 갈비찜 하나요? 네. 아 진짜 저희는 안. 아 그래요? 갈비찜이랑 송편. 아 송편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갈비... 있는데 저 전. 아, 전 진짜 좋아해요. 진짜. 밀가루 좋아해요. 오! 8,000, 7,000이네요.
오, 88,000. 자, 그럼 이제 지금 포토타이 한번 가지고. 네. 자, 여기 곰돌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곰돌이는 정장 곰돌이. 마술사 곰돌이. 공주. 공주 곰돌이. 또 공주. 또 공주 곰돌이. 이 사람 젠틀맨. 젠틀 곰돌이. 왕자 곰돌이. 저희 누구랑 찍을까요? 약간 무서운데? 그러면은 저희끼리 한번 해볼게요. 포토타임.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봅시다. 축하또. 네, 얘도 당첨이 됐네요. 근데 두 명이 많이 없죠? 아닌가? 그러면 얘로 우리 왕자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합시다. 짠. 네, 이제 진짜 포토타임 가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아,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자, 즐거운 추석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저 신문기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멤버분들, 고마워요. 이렇게 다 봐주세요. 진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이제 떠나야 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뵐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휴각 잘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아쉽지만 저희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제가 사랑하고 네, 힘찬 디크런치가 되겠습니다. 곧 감사합니다. 봐요 빨리. 안녕. 끊으면 되나요? 안녕.